1번부터 문제가 빡십니다. 그냥 엄청나게 기네요. 다 까먹었겠죠. 뭐 3회도 이상을 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뭐 머릿속에 세팅이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합병이든 치분법이든 연결이든 그거부터 한다고. 투자 차익 하는 거. 취득금액, 순자산 공정화 취급하기 치분율,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걔부터 취득가.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곱하기 지분율. 어차피 지분법 할 때 다 그렇게 해봤으니까 아주 어색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뭘 뽑아내는 거예요? 영업권 또는 연가 매수 차이. 웬만하면 95% 이상 다 영업권이 나올 겁니다. 물론 영업권이 안 나오거나 나오거나 연가 매수 차익은 안 나올 것이다. 그 나오면 그 이제 회계사 세무사 문제입니다. 아무튼 엑셀런트 F1 상황 봅시다. 60% 60만 원 주고 샀고요. 그래서 50% 초과니까 뭐 연결 상황이 되겠죠. 지배 기업이 되었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그러니까 엑셀런트 현재 A사, B사 금융하고 연수의 장부가가 다음과 같을 때 엑셀런트 연결 전문지표상의 비지배 지분가 자본이 얼마냐. 각 회사의 순자산 장부가랑 공정가치는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장부가가 지금 공정가치랑 같다라는 것인데, 일단 뭐 답은 5번인데 뭐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 풀이는 뭐 간단하게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부터. 그럼 취득가 얼마? 60만 원. 그 다음에 B사의 연수겠죠.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얼마 있어요? 원래 그게 장부가, 그 박스는 장부가지만 공정가치랑 똑같다라고 했었으니까 연수의 자본이 지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연수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첫 줄에 60%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영업권이 없네. 뭐 생큐네. 영업권 없으면 생큐네. 영업권이라든가 연감의 차익이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 연결재무제표를 강의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뭐 10명이 다 다르게 가르칠 겁니다. 그 저 방식은 뭡니까? 가장 쉬운 방식. 가장 쉬운 방식.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했었습니다. 합병 논리로 한다. 합병 논리로. 왜냐면 연결 조정 분기를 하면은 아주 미쳐 돌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연결 조정 분기를 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교재 보면 알잖아요. 엄청 길잖아. 또 막 분기 다 한다 하면 문제 푸는데 문제는 엄청 길고 길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실수 위험도 높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좋은 거지. 어차피 합병이든 연결이든 A가 B에 대해서 이제 완전 장악한 거, 지배력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병이든 연결이든 실질이 같다. 그래서 제가 합병 논리를 설명드렸죠. 제가 합병 붕괴 시험을 지금 설명했는데 문제는 지금 B사의 자산 부채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차피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잖아요. 그럼 그 자본이 100만 원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순자산. 뭐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은 뭐 순자산. 뭐 자산 빼기 부채 한 거죠. 뭐 순액으로 쉽게 말하면 순액으로 얼마? 100만 원. 그래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한 거고 안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합병 대가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 엑셀런트에 주식 샀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차변의 투자 주식 대변의 현금. 정확하게 말하면 차변의 증법 적용 투자 주식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하고 갖고 있을 때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증법 쓰는 거라고 아까 다 설명드렸죠. 다 지웠지만은 다 설명드렸죠. 아무튼 얘네들은 차변의 증법 적용 투자 주식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그거 투자 주식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투자 주식 이렇게 썼다는 것은 우리는 A, B는 별개다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 주식 한 것인데 사실 A, B가 지금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그럼 투자 주식이 제거가 돼야 되겠죠? 아, 증법 적용 투자 주식 그 60만 원, 그놈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럼 그 분기, 이 분기 합치면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취득할 때 차변에 투자 주식 대변에 현금하고 투자 주식 날렸어. 그럼 지금 대변에 현금만 남은 거네. 요거 대변의 현금. 이거는 이제 현금 60만 원 해도 뭐 상관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만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FM대로 하면 이건데 그게 현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제가 굳이 뭐 현금 얘기를 왜 한 거예요? 합병할 때 그렇게 한 거잖아. A가 B에 대해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승계한 다음에 현금 주면 현금이고 주식 주면 뭐 자본금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결국은 요 상황은 현금 교부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합병 논리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비지배 지분이 있죠. 지분율이 60%이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율이 100%면 비지배 지분이 없었을 텐데 그 비지배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B사에
순자산 공정가치 곱하기 1 빼기 지분율이 되겠죠. 이걸 갖다가 뭐 B집의 지분율 이렇게 할 텐데, B집의 지분율. 그래서 이제 B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아까도 했지만 100만 원이고요. 그래서 40%가 되겠죠. 40만. 맞고가 딱 맞죠. 왜요? 영업권 이런 거 없으니까. 맞고가 지금 딱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연결 재무제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세김질을 한 거예요. 기본 이론 때 맞죠? 저렇게 배웠지. 그래서 이 대세김질, 이 3단계 구조를 알면은 웬만한 연결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우리 회계 전체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연결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자산은 이제 뭐 A 쪽, 어차피 뭐 안 나왔지, 지금 자산 부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A 플러스 B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자본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왔으니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어차피 뒤에 가면은 이제 풀세트가 다 나오겠죠. A 쪽에 자산부채 자본, B 쪽에 자산부채 자본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하고, 지금은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또 숫자 써서 하면 더 헷갈리니까, 하여간에 여기도 A 플러스 B, 여기도 A 플러스 B가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A 쪽의 개별 재무제표, 장부가에다가 여기 합병분기 합치면은 그게 연결 재무제표다. 그거야. A 쪽의 개별 재무제표에다가 합병분기 합치면 그게 연결 재무제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풀어봅시다. B 집의 집은 일단 답이 5번인데 40만 원이죠. 지금 봤잖아요. B 집의 집은 40만 원. 아,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 풀이 과정을 한 줄을 딱 썼으니까, 야, B 집의 집은 여기 집은 여기 40%에다가 100만 원 때렸는데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왔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쭉 풀 스토리를 쭉 써드린 거지. 아, 진짜 여기서 나오는 거라. 만약에 지분율이 100%면은요, B집의 지분이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이 얼마냐. 물론 연결 재무제표 쪽 얘기입니다. 자본이 얼마냐. 이거는 할 수 있죠. 왜냐, 자본 정보가 다 나왔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A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의 자본에다가 B집의 지분을 더한다 하는 것이죠. 아, 그래도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아까 말했죠. 자산, 부채, 자본 다 마찬가지로 A쪽의 개별 재무제표에다가 합병분기 합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A쪽의 개별 재무제표 자본에다가 얼마? 150만 원이죠, 금융. 여기에다가 이거 합치면 되잖아. 이거 지금 자본이잖아요. 자본 구성한다는 거 까먹었습니까? 이거 자본이죠, B집의 지분. 그래서 참고로 보여주는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19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 그래서 제가 문제 거기 풀 때는 뭐 두 줄, 세 줄, 이렇게 뭐 네 줄 해서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3단계로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됐어요. 연결 재무제표는 어떻게? 합병 재무제표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합병 후 재무제표랑 제가 똑같다라고 기본 이론 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이퀄 합병 후 재무제표랑 똑같다. 그 합병 후 재무제표는 A사의 개별 재무제표에다가, 물론 장부가겠죠. A사의 개별 재무제표 장부가에다가 합병 분기 합친 것이다. 그렇죠. 그럼 연결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느낌 가지고 이제 계속 또 해봅시다.